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쭈빼기. 저는 지금 서울권을 좀 벗어났고요. 지금 어디를 가느냐? 울릉도 갑니다. 독도를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좀 생겨가지고 이 캠핑하는 남자님 영상을 보는데 울릉도 다녀온 영상이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나도 울릉도를 가야겠다, 나도 독도를 가야겠다, 지금 아니면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밤에 바로 배편을 예약하고 지금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백패킹 장비가 없잖아요. 보통 울릉도 가시는 분들 백패킹 싸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그냥 걸어가셔가지고 캠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백패킹 장비가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울릉도에 차를 가지고 가는 배편은 포항밖에 없어서 지금 포항에 지금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Go, go, go. Let's move. 혹시 몰라서 이제 기름을 다 넣어가지고 가득 채우고 가려고 지금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포항이 근데 기름값이 싸네. 내 앞에 선착장이 도착을 했고, 포항에 사시는 우리 슈퍼데디님이 저를 보시겠다고 이렇게 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좋습니다. 아, 정말 영화네. 와, 정말. 아, 손님 짠아!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관종, 관종. 어떻게. 제 차 뽑으셨대요. 아이고, 좋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짠님 거. 아유, 뭐야, 아, 이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이거 뭡니까? 아, 요거. 일단 짠님 한 끼 해결하실 곱창전골. 이야. 곱창전골.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요거. 이거 뭐예요? 오토릴선. 아이고, 됐어요. 아유. 사실 정리할 때. 아유. 많은 건 제가 할게, 많은 거. 괜찮다고, 괜찮다고.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아, 진짜 안 해.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짐인가요? 그럼요. 너무 많은데, 솔캠이면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먹을 거 하나도 준비 안 해가지고, 사실. 야, 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생활을... 1도 주작 없이. 네. 진짜. 이렇게 늘 짱캠핑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반바지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긴 바지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번개도 그렇고 전복. 야, 전복이 막 엄청 들었네. 8시 정도 됐고요. 선착장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멀미약을 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멀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바로 뻗을 것 같은데요. 선착장에 가서 발권을 하고 차량 선적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고 좀 쉬겠습니다. 아, 저 배가 여러분, 제가 울릉도에 들어가는 저 배입니다. 좋아. 불빛 켜지니까 더 멋지네. 기가 막히네. 차량 저 뭐 발권하고 차량 선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뒤에다 대요? 셰프가 뒤에다 대주시면 되세요. 편도로 예약했는데 혹시 왕복으로 예약하는 게 좀 할인이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태풍 오잖아요. 그 태풍이 오면 안 뜨죠, 배가. 이격으로 언제 올지 몰라서. 아마 상황 봐서 결함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저희 한 3, 4일 돼서 문의 전화 한번 해주시면.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차로 가시면 돼요. 그 여기 보시면 승객표 있잖아요. 네. 이거는 10시에 제가 가지고 있다가 타면 되고, 이거는 차에다가. 차에 가서 선적 절차 마무리하시고, 시간 남으시면 맞은편에 대합실 있거든요. 네. 거기서 쉬셨다가 배타러 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차. 아, 배 크다. 타이타닉이네, 타이타닉.
안에 놔두시고 필요한 거 챙기가 내리시면 돼요. 여기 지금요? 예예. 예. 기중 소매나 뭐 있으면 챙겨 내리세요. 그럼 이제 차는 제가 탈 일이 없는 거죠? 예예. 볼륨교수도 내려줍니다. 네네. 자 여러분 제가 탈 그 배구요. 배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오자마자 좀 바로 발권하자마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차 바로 실렸는데요. 지금 뭐 한 5분 만에 바로 차 실리고 저는 따로 이제 6인실에 타면 되고 차는 바로 실어줬습니다. 여기 관계자분들이 차는 실어주셨어요. 이제 울릉도 가서 하차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일단 대합실 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네. 약간 힘드네요. 차는 다 실었고요. 복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공개 말씀으로 드리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의로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그 IMF 때 저희 아버님 세대의 희망퇴직 예,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네요. 예, 사실 썩 마음이 좋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간 많은 힘든 일도 생각이 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 힘든 일도 버텨왔던 그런 모습이 힘들지만 버틴 그 독도가 약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캠핑하는 남자님 영상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까지 딱 근무하고 오늘부터 제가 백수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어저께 바로 그냥 예약을 하고 가려고 했고요. 근데 마침 또 뭐 역대급 태풍이 온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게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근데 독도를 내일 들어가자마자 바로 독도 들어가는 배를 끊고 바로 가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태풍이 와버리면 독도 입도를 못할 것 같은 느낌에 여기까지 왔는데 독도까지 또 못 들어가고 그러고 가면 제가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독도로 가는 그런 일정을 잡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포 야영장 가서 자리 잡으려고 했었는데 야영장 자리 잡는 것보다는 제가 무조건 독도를 먼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울릉도 가서 뭘 먹어야지 뭐 맛있는 걸 먹어야지 어딜 가봐야지 사실 이런 마음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먹어야 될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뭐 따개비 칼국수? 뭐 이 정도 뭐 독도새우는 사실 서울에서 좀 먹어봐서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마음 독도 가면 물론 더 맛있겠죠. 뭐 비싸기만 비싸고 돈도 없는데 이제 백수인데 저는 그냥 단지 독도를 꼭 보고 입도를 하고 우리나라의 최우측 동쪽을 지켜준 우리 독도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지켜온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독도는 무조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뭐 태풍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전에 태풍의 진로가 뭐 결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이쪽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죠. 자 이제 승선하러 갑니다. 여기 옆에서 신분증이랑 티켓 되게 보이고 저희 회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6인실을 끝났고요. 바다뷰가 있고 그냥 일반 안쪽 내측이 있는데 그 12시 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껌껌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바다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만원 싼 그냥 내측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갑판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올게. 어? 아무도 없지만 갔다 올게. 잘 있어라. 자, 승선합니다. 아, 재밌겠네요. 이야, 굉장히 커요. 이야, 타이타닉이네. 안녕하십니까. 우와 뭐야 어떻게 가야 돼? 엘리베이터도 있어? 안에 룸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7층이에요. 7층 6인실 7층 일단 방에 가서 짐을 한번 내려보고 갑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7606 1번이거든요. 자, 이렇게 쭉 방이 있고, 여긴데, 맞죠? 7606 1번. 화장실도 깨끗해요. 샤워실도 있네요. 일단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가. 출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틀고 우리 선배님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배가 이렇게 차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차가 차 어디로 들어가지? 지하로 들어가나? 뭐 이렇게 하나 봐요. 배 뒤쪽이에요. 저 제 차 같은데, 저 맨 앞에 있는 게 저 지금 보이는 저 차가 제 차 같은데 차를 한 대씩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타고 오늘은 바로 저동항으로 nope. 지금 가서 독도부터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울릉 지금 마음이 벌써 이렇게 눈물 날려 그러면 이따가 독도 만약에 들어가면 완전 진짜 오열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일단 저동안 가가지고 입도를 지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독도 가는 거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 사동항에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매표소 가는데 없어. 근데 제 차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직 매표소가 안 열었네요. 연락처 좀 주세요. 010에요. 바로 오른쪽에서 승선하시면 돼요. 네. 자, 제가 타고 독도에 입도할 그, 나 여기서 태극기 좀 사야 되는데 태극기 안 샀네. 이 배를 타고 독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베리아에 승선하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마일에 흔들면 좀 불편해요. 중간에 앉아 계시면 머리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내려서 가니까 그래도 너무 좋네.